기도드립시다.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것이 아버지의 일이라고 하셨나이다. 우리도 내 몫에 십자가 있으니 괴로워도 힘들어도 지고 가야겠나이다. 이 아침에 믿음 주시사 각자 맡은 사명이 싸우니 사명에 죽도록 충성하여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게으르고 나태해서 바벨론 길에서 애굽 길에서 마귀한테 끌려가지 말고 목숨 바쳐서 주로 그 말씀을 위해서 땀 흘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해산수고해서 주님 신부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22장 봅시다. 22장은 교회의 제약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북방 칼을 보낸다는 건 21장인데,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이 잡혀간 이유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는데 솔로몬은 그것도 우상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잡혀갑니다. 그럼 죄가 무엇이냐? 22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네가 풍문하려느냐? 풍문은 물어보는 신문입니다. 신문. 그럼 하나님 대신 에스겔이가 예루살렘 교인들 보고 물어봅니다. 이피 흘린 성읍, 이 성에 피 흘렸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 교회가 피 흘린다는 거예요. 그 피가 뭐냐? 남을 죽였다는 거예요. 형제를 죽였다는 거예요. 원수 죽인 게 아니고. 원수 죽이면 그만 건 맞지만, 형제 죽이면 이제 심판받습니다. 우리 싸움의 대상을 모르고 위협받고 있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뱀과 싸워야 되는데 협상했던 거예요. 그래, 한번 묻고 이름을 했어요. 지피 죽이자는 일제는 불태다. 지피란 것은 알 진짜에다가 제쪽, 저 피. 저쪽을 알고, 기기는 자기를 안다. 아, 진짜, 몸기. 자기 알고, 제쪽 알면은, 백번 싸면은, 백제 불태다. 물러서게 안다. 그 말이에요. 저 좋은 문구요. 그 기독교가 자기들 모르고, 저쪽도 모르니까 썩어버렸어. 그게 협상 타협입니다. 그게 피 흘린 겁니다. 자, 이피 흘린 성읍을 분문하려니라. 그 냉정히 봅시다. 에스겔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했습니다. 당신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에서 하나님 백성을 죽인다. 예? 하나님 백성을 살려야 될 교회가 하나님께서 숨을 먹이고 육자병에 따라가고 우상숭배해서 죽인다 그 말은. 어떤 분은 그래요. 신사참 우상숭배가 이렇게요. 맞습니까? 그 주부처 목사님이 신사참을 반야다 맞아 죽었는데 그 순교요 역적이요. 순교잖아요. 얼마나 마귀가 강한지 우상숭배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응? 우상숭배가 신사참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한국교회가 38년도에 장로교 27회 때 신사참배했는데 응? 그 죄가 아닙니까? 그 봉태 목사 복받았습니까? 총회장이 일본과 손잡고 일본의 식민이 일본이 충성을 했는데 일본 맞겠네요. 그 말은 꼭 반대로 말이에요. 자, 그걸 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그들로 알게 하라. 이 가정 소리들이 뭐냐? 피 흘렸다는 거예요.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대로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악. 우상이 뭐예요? 형상이거든요. 거소하기. 그럼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서 제1계명이 하나님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무슨 형상을 만들거나 전하지 말라 그랬죠. 그게 우상이요. 그 일본이 신사에, 일본 전범들이 거기에 유폐가 있어요. 유폐. 시. 예? 우리나라도 종로에 가면, 우리나라, 나라를 위해서 온 사람들, 시위를 거기에 써놓고 절을 하는 거예요. 제사 지낼 때 할아버지 시위를 딱 써놓고, 지방을 써놓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우상숭배. 하나님 내 외에는 신이 없다. 하나님 나밖에 신이 없다. 그 예수밖에는 다 우상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용이 우상의 대가리요.
그 용역계 건설받은 짐승국가 계속 13장에 또 땅에서 나는 새끼양 같은 거짓선지 다 이름이 666이 육자백이 우상이 그 솔로몬 성질이 우상이 넘어갔다. 아담 혀가 뱀에 따라갔다. 셋의 아들이 가인의 딸에게 장가갔다. 예? 방주를 타야 되는데 안타서 무리까지 죽었다. 그 다 영적 우상 숭배이 그 우상을 박살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음녀가 붉은 옷 입고 금장 들고 짐승을 탔어요. 그 이마의 이름이 가제가 들어옵니다. 큰 바벨론이다. 짐승의 비밀이다. 이 육자벨이 네가 흘린 피로 인하여 죄가 있고 네가 만든 우상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혔으니 네 날이 가깝고도 가까웠고 무슨 날이야? 심판할 날이 바벨론 잡혀갈 날이 가까웠고 네 연안이 찼도다. 무슨 연안? 하나님의 심판에 때가 찼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못 올리고 부끄러운 손가락이 받게 됐다. 예수님이 교회 머리신데 이 땅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셔서 팔복상에서 팔복을 외쳤어요. 좀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7장. 자, 예수님이 가진 교훈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마귀를 잡으라서요. 마귀를 만든 분인데 마귀를 심판하러 오셨는데 마귀에 따라간 사람들 보고 내게 오라는 거에 나를 믿으라는 거에 그까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내가 복이다. 그러고 이제 7장 1절에 봅시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했죠. 예수님 말씀이에요. 네가 비판 안 받으려면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래. 근데 그 말씀의 주제가 뭐냐? 마귀는 비판하라 이거예요. 마귀는 싸우라. 히브리 시작지 피 흘리게 싸우라. 너희의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근데 누구를 비판하지 말라 했느냐? 상대가 누구냐? 마귀냐? 아니에요. 예수를 비판하지 말라. 예수 믿는 제자들, 예수 믿는 형제를 비판하지 말겠지. 666용 마귀 우상을 비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틈을 보고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같은 형제끼리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이요. 마귀는 꼭 비판해야 돼요. 안 하면 이제 제가 해요. 이건 이제 진리 싸움이에요. 그래서 형제 눈 속에 있는 틈을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이 예수님 당신의 책임이나 똑같아요. 그럼 우리 사람들 속에 들보가 뭐냐? 선악과 진리요.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요. 그게 오늘 술바벨 사상 외에는 다 외식자들이요. 마켓으로 속아서 하는 것.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예? 예수님 설교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서 좀 봅시다. 47장에요. 예레미야 48장 10절입니다. 자, 모압의 심판인데 예, 모압 사상도한 교회 심판인데 여기는 비판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모압하고는. 형제와는 항복하고 용서하고 이런 것 일곱 번 용서해주고 모압사상은 한 번도 용서하지 말고 싸우라는 거예요. 10절에요.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합니다. 마귀를 대적합니다. 거리선지를 대적합니다. 우상숭배를 반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야 하는 우상입니다. 마귀떼들입니다. 마귀떼들. 그 기독교가 마귀한테 붙었어요. WCC, KNCC가 있는. 여호와 이름이 뭡니까? 세일을 구하는 겁니다. 32.1장에서 세일을 창조한 게 여호와 일입니다. 여호와 일이 새언약 세일. 새언약은 십자가도 세일은 야곱에도 모세는 율법에도 우상은 우상에도
또 어느 길도 없다. 길이요, 길. 근데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과 옥중 성도도 일본 우상과 싸웠다니요. 그 신사 창작 싸웠다니요. 그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그게 마귀의 탐심이요. 마귀가 영향 받으려고 일본을 들어서, 공산당을 들어서, 노마를 들어서, 애굽을 들어서,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걸 싸워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싸웠어요. 그 유월절이 됐어요. 스룹바벨이 바벨론과 싸워 이기고, 신식 해방 벗고 나왔어요. 그 저주를 받지 말라겠잖아요. 축복받더라고.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이 율법을 지키면 들어가도 나가도 축복, 이 율법의 말씀을 안 지키면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 그 모압은 누구요? 모압은 잡족이요. 아브라함의 조카 노세 딸이라는 잡족인데 이 모압 사상은 마귀 사상이요. 그렇게 여호와 이를 태만한 사람 저주받고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었다. 반복과 반사 아니게 의가 아니고 마귀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할 일이요. 예? 베겐 동생 아담 가정에 뱀과 싸우라는 거예요. 따라가지 말고 뱀 맞대지 말고. 근데 뱀의 말이 거짓말로 속이니 아담 가정에 넘어갔다. 그래서 그게 원죄예요. 그게 아담의 죄, 우리 죄는 아니에요. 아담의 죄 선악과 먹고 죄지 우리 선악과 보지도 못했어요. 그 죄가 두 가지요. 아담의 죄, 내가 지은 죄. 그 내가 지은 죄는 자범죄. 조상의 죄는 원죄인데 아담의 죄.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왔어요. 선악과가 피를 타고. 자, 10편 56편 다윗이 범죄하고 회개할 때 물겠어요.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죄가 내 몸에 왔어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죄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원죄. 유죄, 죄가 유죄인데. 예? 이게 뭐냐? 본질상 진노 자식이요. 그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레미야에게 이 모압사상을 싸워라. 근데 안 싸우고 따라갔다고요.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에게 야곱의 열두 지파가 430년 잡혀가서 죽었어요. 육체가 죽었어요. 예? 어떤 분은 육체를 무시하는데, 육체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질그릇이요. 우리 육체의 보배를 가져야 됩니다. 만국 보배, 학교 2장 8절에, 만국 보배는 구유사 재단에 와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첫째 교회, 예언의 등불을 밝혀야 하나님 기뻐하지. 예언을 무시하고, 지나간 법을 지키면 불법자거든요. 이 법이라는 것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기한이 지나면 법이 아닙니다. 자, 율법은 끝났어요. 세례관까지. 은혜 끝났어요. 천국과 땅에 돈 때까지 130년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예언을 법으로 다스려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들이 복이 많이 때가 가까웠다. 법이 바뀌어졌어요. 예? 지금 마태복음 법이 아니에요. 그 지나간 법이에요. 그렇게 법이 7개인데, 선악과부터 출발해서 혼혈금지법, 방주법, 할례법, 율법, 믿음의 법, 지금 예언의 법. 사람이 법을 모르면요, 바보야요. 응? 법이 바뀌지만 허락이 없어요. 내가 그때 말했잖아요. 우리 동네 6.25 때 씨앗이 다니는 청년이 있었어요. 대구에 근무했는데 갑자기 연병이 들었어요. 장기일 불사가. 그래, 시골 집에 와서 병 치료하고 두 달 있다 내려가는데, 그리고 팔달교 검은서에서 헌병이 증병 내놔. 그 두 달 전에 증병을 내놓으니까 체포다. 이 증병은 끝났다. 두 달 만에 법이 바뀌었어. 증병이 바뀌었어. 잡혀가. 맞아 죽었어요. 예. 무서운 법이요. 하나님 법도 방주법 끝났지요. 지금 방주 맞는 되겠어요? 아브라함 할례 받아야 되지. 할례 끝났어요. 예수께서 율법 끝났다고 공표했어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은 모세부터 세상까지다. 까지. 기한이 끝났다. 이제는 천국 복음이다. 그 천국 복음이 예루살렘에 성신 오면은 유대와 사마리아 다 그동안 끝난다. 마태 24장 14절에. 그걸 끝났잖아요. 우리나라 천국 언제가, 응? 십자가 도고 언제가 132년이 됐다고요. 이 법입니다. 이걸 누가 믿습니까? 그럼 우리 꼭 이단이 되거든요. 이가 이단이다. 유태인들이 왜 예수를 공격했어요? 율법을 자꾸 주라고 합니다. 예수가 율법 끝났다 해도. 그 예수님 꼭 귀신들 미쳤대. 쥐가 귀신들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싸웠어요. 유대인은 예수님 형제가 아니고 원수지. 마귀 새끼지. 오늘 우리 이 세일을 반대하고 예언서 반대하면 우리 원수요. 쳐야 됩니다. 피 하나도 싸워야 돼요. 그래서
모압을 치라. 모압을 사랑하지 말라. 자기 칼을 금하지 말라. 응? 여호와를 탐하지 말라. 모압과 싸우라. 우상과 싸우라. 마귀와 싸우라. 마귀를 대적하라. 예? 요한일서에 마귀는 우리 원수나 마귀를 용하고 만에 싸우라. 그렇게 우리 편은 비판하지 말고 마귀만 비판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비판했어요. 유대인 비판했어요. 바울사도 비판했어요. 나는 내 속에 내 원수가 있는데 남마다 죽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그 다음에는 바울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는 다른 사람의 죄를 간섭하지 마라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른 사람 죄에 간섭하지 마 심판은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했을 때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전하는 이 천국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 하늘의 천사라도 이 천국 복음 안하면 저주받아도 막 저주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복음은 기약이 돼요. 이 구원이다. 왜 마귀 따라가느냐? 왜 유생들 따라가느냐? 왜 마귀 따라가냐? 그 말이에요. 일은 일꾼은 일하는 일꾼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종들은 다 일꾼들이에요. 그런데 선한 일하느냐 악한 일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다른 교사는 제자지만 악한 일했죠. 그 저주받았어. 바로 왜 예수 믿잖아요. 그 때를 따라서 양식을 먹고 나누고 새 언약을 믿었다면 새 일을 고해서 재림을 만나야 되는데 이 때를 모르고 법을 모르니까 아무거나 다 법인 줄 알고 지나간 끝나고 또 법인 줄 알고 지금 율법 제사들이면 하나님 받아요? 토요일 안식을 지키고 양의 피로 예배하면 하나님 예배 받느냐고요? 안 받지요? 그건 거의 다 알아요. 사도들이 지냈기 때문에. 근데 새 언약 믿고 영혼권만 믿고 육체권 안 믿고 계시록 안 믿으면요 이건 불법자요. 그걸 치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칼을 금하지 말고 칼을 뽑으라는 거예요. 이 칼이 말씀의 칼이에요. 부엌칼이 아니고요. 말씀의 칼을 뽑아서 내가 시간마다 이 말씀을 강대상에서 전하잖아요. 이게 내 말이 아니에요. 나는 종이지. 예수님 주신 말씀 보물 잃는 정도요. 내가 읽고 있죠. 이 세상 글이 아니에요. 칼을 뽑으면서는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피 흘려야 돼요? 피 안 흘려야 돼요? 피를 안 흘려야 돼요. 왜 형제를 죽여요? 예? 왜 예수님을 죽여요? 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에스겔이가 예루살렘을 와보니 마귀가 꽉 찼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선악과 꽉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보고 좋은 거 탔고 돈 보고 좋은 거 탔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육자배드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탐심이에요. 우상이 하나가 아니에요. 탐심이 하나가 아니에요. 만 가지가 탐심이에요. 예수 사상 외에는 다 탐심이에요. 그래서 본문 22장 4절 보세요. 네가 흘린 피로 인하여 그게 이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을 죽여요. 피를 흘려요. 이사야를 죽여요. 에스겔을 죽여요. 예레미야를 죽여요. 네가 흘린 피로 인하여 죄가 있고 오늘 어떤 사람이 우리 학교에서 제단을 공개하면요. 피 흘린 사람이에요. 죽어야 돼. 심판받아야 돼. 네가 만든 우상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혔으니 네 날이 가까웠고 네 연한이 찼다. 무슨 잡혀갈 때가 왔다. 이제 예시계를 예언하고 한 3, 4년 있으면 시계가 전부 잡혀갑니다. 몰랐어요. 알았다면 회개하죠. 또 회개도 못해요. 성신이 없으니까. 사람은 회개를 못해요. 성신이 뭐냐 해요. 성신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속에 임재하면 내 자신을 깨달아요. 바울이 성신받고 난 죄인 계속 했죠. 성신이 없을 때는 난 죄 없다 했어요. 죄가 뭡니까? 불법이요. 7대법을 범하는 죄인이요. 또 성경에 7대법이 어딨노? 눈 좀 떠봐. 눈 떠봐요. 7대법이 있었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이 100제 100지 유치원 아닐 것 같아. 근데 내한테 자꾸 문자 보내서 보지도 않는 걸 귀찮게. 한 번 딱 핸드폰 열면요. 문자가 7, 8개 들어 있어요. 무조건 지워버려요. 보지도 않아요. 말이 막았잖아요. 하지 말라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하시던 마귀는 건질겨. 그럼 마귀 새끼 좀 건질겠다. 그 자기 사명이 날 괴롭히려고. 나는 이 문자 안 못하네. 핸드폰 못 들킨다. 하지 마라. 해도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 올 설도 마치고 나 이제 또 온다고 여신을 또 온다고요. 이거 반복할 것 같아. 여기 설에 들어요. 듣거든 무슨 뭐. 나보고 잘못한다는 거예요. 난 본문만 읽었는데. 그 내가 잘못 하나님 잘못이지. 이 성경의 세계는 내 겁니까? 하나님 거지. 나 이런 정도지. 5절. 자,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아닌가. 그 솔로몬 성경이 바벨론과 조롱거리지. 70년당 손가락질 봐. 왜요? 우상숭배. 예? 시대를 버렸다고요. 하나님 버렸다고요. 말씀을 버렸다고요. 5절.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왜 하나님의 선민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왜 이 꼴에 되어있어요? 아담같이 뱀 따라갔다. 오늘 뱀이 뭐예요? 용이요. 지금 기독교가 잘못된 게, 교훈이 잘못된 게 많아요. 마귀가 뭔지를 몰라요. 예?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니, 청년들이 외국에 유학을 가요. 1938년도, 제가 태어날 때, 장도교 신학박사 소아론 목사가 미국에 유학 갔다 와서 구약사기를 썼어요. 구약사기. 구약 역사를 썼어요. 내 앞에 책이 있어요. 그게 처음에 마귀가 무엇이냐, 이렇게. 마귀는 천사가 다르게 마귀가 나타나서요. 그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만. 그 성경 구절이 없어요. 천사가 다르게 마귀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은 이사야 14장 12절, 에스겔 28장 15절, 그거 아니에요. 바벨론이에요. 그거.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는 타락하면 옥에 가둬버려. 유다서에 보면요. 베드로 전서에요. 그게 천사는 마귀들 자격이 없고, 마귀는 영을 잡아보니 예배 마귀 사타이라. 그게 계시로 12장과 20장에 답이 나와 있어요. 이걸 안 믿어요. 예? 이걸 안 믿고, 뭐 당신 마귀가 뭐냐? 마귀 천사 타락이지. 내가 한날 열쇠 교회 지나가다가, 유 목사 설교하더라고요. 여름인데, 그 문이 열려서 내 뒤쪽에 앉아 있었어. 아, 천사가 타락했는데 무슨 천사냐? 하나님 찬양하는 찬양천사래 또. 아, 예쁜 천사래. 그림이 타락해서 마귀가 됐다는 거예요. 그 교인들 꽉 찼는데 아무도 그것은 아니요 항상 못하라고.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천사가 타락해 마귀 됐다? 성경 구절 되고 아니야. 없다.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 이란이요. 마귀는 용이요. 마귀는 얘 뱀이요. 사탄이요. 그 성경이 증거한다고. 예수가 증거했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안 믿고 인간이 만든 신신학을 믿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또 언제가 뭐냐? 죄가 뭐냐? 응? 또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영이 죽었냐 육이 죽었냐 하는데 성경에는 선악과 먹고 구별선사 육이 죽었지요. 그 선악과는 눈에 보니 열매지요. 그 영이 먹었어요? 육이 먹었어요? 육이 먹었잖아. 그래서 여자가 해산부터 받았잖아. 먹었기 때문에 안 먹었으면 안 받았는데 그래서 아담이 죄값으로 구별선사 죽었어. 그 흙으로 만든 아담 보고 너 선악과 먹지마 정령 죽으리 살때 그 죽으면 육체요 영혼이요. 육체잖아요. 그건 내 영혼이 죽었다는 거야. 이 바보 같은 것들이. 영혼도 죄지지만 영혼은 예수 피로 양을 잡고 가지고 이렇게 구원받았잖아요. 아담이 영혼 살아있어요. 근데 가인의 영혼 죽은 영이요. 하나님과 관계 끊어졌어요. 네? 맞아. 아담이 영이 죽었다면 물론 영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유전되기 때문에. 그 아담은 용서받았어. 양 잡아 껍데기 뱉었는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먹는 거 죄요. 죄 지었어요. 근데 죽을 죄가 아니에요. 용서받을 죄지. 그래서 요한일서에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용서받을 죄는 다 데려오고 용서받지 못할 죄는 그냥 둬버리라. 죄가 두 가지. 아담의 죄는 부족해 넘어진 용서받을 죄고 베드로 죄도 용서받을 죄. 그런데 가인의 죄, 사울왕의 죄, 가르유다의 죄는 용서 못 받아요. 그 저주받을 죄예요. 하나님은 대적했거든요. 그 죄도 잘 모르고 죄값도 뭔지 모르고 그 물어봅시다. 어떤 사람은 그래. 아담의 죄는 영이 죄라는 거예요. 영혼이 죄졌대. 그 이 사람아 육체는 왜 죽었나? 늙어 죽었나? 자살했나? 아담이 육체가 왜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그럼 늙어 죽었어요? 사람은 다 살기를 원하는데 병이 어떻게 죽는 거예요? 병이. 병이 죄값 아니에요. 그 넘어서 죄값은 뭐예요? 영생이요? 사망이요? 죄값!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그럼 아담이 죽었잖아요. 육이 죄값. 선아 먹은 죄값으로. 그래 그 후손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900년, 800년 오래 살았어요. 네? 그래서 태양이 세게 빛이 오존층이 뚫어져서 살아가면서 70년 사는 거예요. 수환이 짧아졌어요. 육체 심판. 육체가 죄값으로 죽어갔다. 그 예수님이 나사로 죽은 무덤 앞에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나사로 죽은 것 같이 내가 살릴 거야. 4일 된 때 살아갈 것이고 여기 둘러선 사람으로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안 죽고 했잖아요. 살아서 믿는 사람은 이런 말이에요. 그 바울사도도
중간에 죽은 사람들은 주님과 떠올라가고 우리 살아남은 사람은 대리받는다, 변화받는다. 맞아요, 그 말도요. 근데 중간에 죽은 사람이 누구냐? 목자리에 사는 순교자, 계시록 20장 4절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은 하나님 임마의 사람. 요한계시록 7장에 하나님 임마의 사람들이 육체의 상황이 없어지고 시원산의 천년매 계시록 14장 예수의 신부가 돼 변화 성도가 된다고 말해요. 성경은 죄를 없애는 책입니다. 근데 죄 보따리가 두 개요. 아담의 죄 보따리, 우리 죄 보따리. 우리 죄 보따리는 이사야 53장 6절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예수께 담당을 시켜서 우리가 죽을 죄를 예수님이 대신 죽은 게 십자가 도란 말이에요. 그 모세가 불병 걸린 백성들 보고 하나님 이 백성 다 죽어갑니다. 살해 주세요. 알아서 노뱀 만들어 장대 높이 달어. 앞으로 내 아들도 갈 텐데, 그렇게 갈 텐데. 그래도 노뱀 쳐다보고 죽을 사람이 살았단 말이죠. 그럼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께서 니고데모야 너 날 밤에 잘 찾아봤다. 너 뭐가 소원이냐? 내가 하나님을 섬겨도 기쁨이 없는데 기쁨을 좀 주세요. 그래 내가 기쁨이지. 너 모세가 강요해서 노뱀 들어서 들어서요. 내가 지금 노뱀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자고 영생 얻으라 했어요. 그게 노뱀이요. 우리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체에 있게 저주 받아도 금방 일어나요. 3일 만에 성경도 요나가 3일에 고기에서 나왔잖아요. 그게 예수의 갈 길이요. 포적이요, 포적. 오늘 우리 계시록은 예수의 재림 때 법이 예언의 법인데 믿음의 법이 아니요. 이미 영혼은 곧 받아놨으니 한 걸음 더 나가서 육체가 썩지 않고 변화받는 것이 세일 창조 이사 42장 9절 세일을 구하노라. 세일을 구하면은 43장에 몸을 창조해서 불 속에서 안 죽는 몸이 된다. 그런데 세일을 모르는 사람은 이사 40장 18절에 내 종들이 소경 기부를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석분들이 세일 모르면요 하나님 볼 때는 소경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 않아. 들리지 않아. 내가 아무리 설교해도 반대쪽에서 들어요. 마귀가 들려가지고. 그게 에스겔 말을 안 듣던 사람이 솔로몬 성전의 시디가 왕건인데 바벨론에 세 번 다 잡혀갔어요. 러시아 집에서 심판이 왔는데 여호야김왕 4년에 바벨론에 치고 왔어요. 눈판의 사람이. 그래서 다니엘 세종 잡혀갔어요. 1차로. 그 다음 그 아들 여호야김이가 왕건지 3개월 만에 두 번째 잡았어요. 598년에. 그때 에스겔 잡혀갔어요. 이제 세 번째 시디가 잡혀갈 때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 안타까운 예루살렘 시디가 정권을 보고 하나님이 나가시는 거예요. 너 왜 형제의 피를 내느냐? 왜 피 흘려서? 왜 내 성도 죽였어? 그 말이. 오늘 제 설교를 반대한 사람은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들렸어요. 그래서 알아듣지 못해요. 유태인들 도통한 사람들이요. 이 세계를 섞어 냈어요.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근데 예수가 안 보여. 그런 바보 정치거든요. 돈은 벌써 못합니까? 예수 없는 돈, 구원 없는 돈 못해요. 다 불탈 것인데. 그래서 유태인들 속에 마귀 뱀이 들어갔어. 용이 들어갔어. 지배한 거예요. 그게 풀리면서 납작이 되거든요. 자, 6절에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각기 근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네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네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기며 이게 부모 공경 10계명이죠. 부모를 업신여기며 10계명 범했어. 그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 계명 범했지. 5계명에서 10계명 인간 계명 범했지. 그러니까 이들은 죽어야 돼요. 네. 이들은 죽어야 돼요. 이 에스겔 시대는 율법시대요. 율법시대를 조명해서 무슨 죄냐? 그 죄의 벌이 무엇이냐 보여주고 그 책을 예수님이 받아왔어요. 하나님께. 여호와의 책을. 그래서 계시록 5장에 예수님이 승천해서 아버지 책을 받아서 그 책 일곱인을 떼서 요한에게 계시했어요. 그게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게 예수님 재림할 때는 내가 아버지 손에 큰 책을 받았으니 이 책으로 심판한다. 그래서 피로산 교회는 예언의 등불 들어야 신랑을 만나지 예언의 등불을 쓰면 못 만납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베드로도 내가 변화산에 예수 봤다. 내가 예수 믿고 사도가 됐다. 그런데 그분 올 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했어요. 확실한 예언. 성령이 베드로 있게. 그 예언이 7명 계시록 7 첫째 교회에 들어갔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서도에게 계시록을 하나님께 받고 줬어요. 그것을 다시 원하라고 명령해서 10장 7절에서 11절에 이 시대는 예언시대고 예언성취시대고 다시 예언시대입니다. 다시 예언. 이날까지는 예수 공급 믿으면 되세요. 믿으면 하겠네. 구주 예수만 믿어
다신 이를 힘입고 죽게 가기만 하면 영원 삶을 얻네. 제가 부가졌는데 제가 가서 예수가 받았으니 이게 돈 안 받고 공짜로 은혜란 말이야. 근데 주님 재림때는 아니고 재림때는 영혼을 일거두고 지켜야 돼. 이거 육체권이고 행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못하니 일곱 명이 와서 끌고 가는 거죠. 그 일곱 명의 역사는 영과 육을 다스려 들림받게 하리라. 피고 들림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고개 들려고 들림받냐고, 이 사람 왜 고개 들려고 성취받아서 재난차가 돼서 엘리야가 돌아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흙으로 만들었을까? 같이 영광 중에 살자고. 근데 조상이 선악과 먹고 죽었으니 예수가 선악과를 지불하고 왔다고요. 예수가 죄값을 지불하고 죽은 사람은 살아나고 살아서 미사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이 예수가 영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우리 모델인데 그거 보고 너 구약이 거울이요. 예? 히브리 13절에 율법은 참형상 아니고 장차원 좋은 일의 그림자 거울이란 말이에요. 거울 보고 내 잘못이 무엇이냐. 엄청 많은 잘못이 이 연세의 모든 책망이 우리 잘못이요. 그걸 읽고 들으면요 예수님이 싹 지워주겠대. 거기 이사 25장에 오래 먹은 포도주 먹고 사먹을 영혼이 변한다. 오래 먹은 포도주가 아버지 마시면 포도주 마시며 더스그라 3장 8절 9절에 예표 중이 지나간 순이 나오는데 순의 사명은 세계를 말씀 앞으로 마땅히 될 연설 세계로 새기며 이 땅의 제약을 하고 있지 아니라 그러면 초대받고 사장에서 순금 등가에 그죠 첫째 교회다. 그래서 수르바베리가 머리돌을 해놔. 그게 태산이 평지되고 다른줄을 베풀어 다른줄 베풀어 사람들 감지 보고 은총을 좀 좋다고 그 아모스 7장 7절에 아모스가 재림 뉴스를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른줄 잡고 계셔. 아모스야 너 뭐 보느냐. 주께서 쌓은 담 곁에서 다른줄을 잡고 썼었네요. 잘 보았다. 네가 내 대신 가서 사마리아 여주파에 이 다른줄 베풀어. 알았습니다. 그 다른줄 가져갔더니 사마리아 아마사 거짓 선지가 하지 말라고 그 이간이라고 우리는 금송아지 하나님이도 그렇게 아모스야 너희 집에 가서 떡이나 먹고 거기에서 그만하니 하지마. 그래 하나님이 가만히 도시에 박살을 했어요. 아스로 불어서 세 번 잡아갔지.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 따라해요. 물이 없어서 기간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그렇게 했어요. 이 말씀이 양식이요. 쌀밥이 양식 아니요. 그리고 구장에서 심판할 때, 알곡을 하나도 안 버린다. 알곡 하나 찾아온다. 알곡 다니면은 다른 줄 잡아야 돼. 그 다른 줄이 있어가 사자 구절에 수레밥 손에 있더라고요. 우리 재단은 다른 줄 재단이지, 또 머리돌 재단이지, 장벽에는 버림돌 재단이지, 한번 물어봅시다. 베드로 바울이가 무슨 돌고 나가, 무슨 돌을 들고 나가세요? 무슨 돌? 버림돌. 예수가 우리 대신 버림받았어. 예수 믿으세요. 십자가 믿으세요. 예수가 버림받았습니다. 아버지께 버림받았지, 제자에게, 자기 백성에게 맡기 뜻한데 예수는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사명을 부활해서 머리돌을 줬어요. 그 머리돌은 누가 줬냐? 사도요한이 줬어요. 그게 내 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도요한이 계통이에요. 우리는 머리돌 두고 나가요. 수륩바벨성의 머리돌. 예? 학교에서 그래서 수륩바벨 인으로 택했기 때문에 머리돌 재단에서 재림을 만나지 머리돌 재단에서는 재림을 못 만나요. 그렇게 구약을 보고 우리 각길 찾아라고. 그래서 에시겔 핵심이 37장이에요. 이 많은 뼈들아! 이 선하고 먹고 죽은 뼈들아! 이 모든 육체들아! 이 말씀을 먹어! 그 먹으니까 큰 군대가 돼서 하늘로 가는 거예요. 예? 그 47장에 4천 척 천명하고 여호와 삼바오는 여호와도 계신다. 자, 8절에요. 너는 나의 선물들을 없인 여겼으며 하나님 일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새 일을 무시하고 이단시하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예?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렸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이간이 뭐요? 수근수근 나 비판하는 거 이간지 응? 네 가운데 산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재물 우상의 재물을 먹어 네 가운데 음란하는 자도 있었으며 이게 정욕 선악과 질이요 네 가운데 자기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이거 간단히 야곱의 큰아들이 자기 엄마를 침착으로 분배되겠죠 그래서 장작은 상실된다니요 네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에게 구악하는 자도 있었으며 혹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정한 일을 행하였으며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우리가 죽겠지요. 다스라 뺏어갔죠. 남이 아니에요. 그거 고의가 아니에요. 선악과 질이요. 선악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서받았잖아요. 우리에게 시범을 보여준 거라 구약은 더 거울이라니까요. 혹은 그 며느리를 더럽혀 행음하였으며 네 가운데 혹은
그 자매, 그 아비의 딸과 아비의 집에 아무리가 자기 누이를 범했죠. 이거 실제 상황이요. 그 앞하였으며 네 가운데 피를 흘리었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네가 변장과 이식을 취하였으며 이를 탐하여 이웃에게 토색하였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산악가가 꽃에 펴서 예배를 맺혔어. 이날까지 60년 동안. 그래서 모든 인간은 흙으로 가는데 940일 가깝고요. 그럼 에녹같이 엘리야가 하늘로 가려면 이 말씀 먹으면 변화가 다 일어난다 그 말이죠. 그게 초막절이요 여호와의 세일입니다. 너의 불의를 행하여 이를 얻은 일과 네 가운데 피 흘린 이를 인하여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네게 보호하는 날에 네 마음이 견디겠느냐? 앞으로 3대가 들어와요. 계시록 8장 마지막 절 하와와 화를 피하려면 부장의 하나님 이를 가져야 돼. 네 손에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룰지라. 내가 너를 열국 중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희 더러운 것을 네 가운데서 멸하니라. 심판이요. 이 율법을 범하면 심판받아요. 근데 이 인간이 율법을 못 지키니 예수님이 대신 지켰어요. 대신 지켜줘서 그 십자가 지워주죠. 그 우리 십자가 군대인데 우리끼리 싸우면 안 돼요. 우리는 같은 편이에요. 마귀와 싸워야 돼요. 지리를 대적하고 예수를 반대하고 세일을 반대하고 동방역사 반대하면 우리 원수요. 싸워야 돼요. 이 사상전쟁이에요. 네가 자기 까닭으로 열국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하소타.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다니. 하나님 앞에 찌꺼기 쓰지 못한 쓰레기 찌꺼기 그 풀무 가운데 있는 노시나 상람이나 철이나 나비며 은혜 찌꺼기다. 설문 성전에 왕들이 막한테 따라서 찌꺼기 됐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 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철이나 나비나 상람이나 모아서 풀무 속에 넣고 불을 풀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너와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 두고 녹일지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분적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다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지라 알리라. 하나님 분노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아담같이 죽여버리고 나중에 수력발로 돌아와서 회복시키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피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하나님과 관계 끊어졌다. 그게 이 오늘 예언의 말씀이 있을 상태로 내려야 돼요. 이 말씀으로 영혼을 살려내야 돼요. 근데 예언서를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모르면요. 암중이요. 흑암이요. 마귀편이요.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대적함이 선지자를 대적해. 에스겔을 대적해. 스룹바벨을 대적해. 네. 우리 동방역사 세일을 반대한 사람은 마귀편이요. 대역함이 운사자가 신고를 움킨 같았도다. 열심히 대단해. 마귀는 열심히 대단해요.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며 각으로 그 가운데만 앉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치 아니하였으며 막 섞어놨어. 마귀하고 섞였어. 갈줄도 모르고 계시로 계좌도 모르고 상대하도 모르고 들이만 것도 모르고 진도 마침도 모르고 1260일도 모르고 출발도 끝도 모르고 그게 조인이요? 마귀지. 계시록 모르는지 마귀요. 때가 마귀 때가 됐어요.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별하게 하지 못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신물 움켜는 이리와 같아서 불의의 일을 취하였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해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며 사기쳤어요. 이게 다 원론이에요. 예? 하나님 한 분이지
두 분이 아니요. 이 땅, 백성은 강토하여 지금 사람들이 강토이요. 선악과 꽃이 폈어요. 이건 사람이 원한 게 아니고 마귀가 쓰는 거예요. 마귀가 아담 몸에 선악과 집어넣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예? 거기에 마귀 줄에 잡혀있으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저는 종교단체, 정치단체, WCC, 프리메이슨, 에큐메닉 하려. 늑달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구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며, 여러분, 지금 시대가 영시대요. 다시 영. 예? 모든 선지서를 다시 읽고 증거해야 돼요. 그게 율법이 영서로 넘어와서, 복음을 거쳐서 영으로 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등불 없으면 신부가 못 돼요. 미래는 천년, 다섯 천년. 등불이 꺼져가. 성령은 기름과 같아. 그래서 지혜 있는 처녀가 되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밤중에 만나야 됐다고. 그래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구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종들을 쫓아내 죽였어. 이사야도 에스겔도 예수님도 원수 마귀들이 죽였다고요. 그거 끝난 게 아니고 부활했다니까요. 재림하신다니까요. 재림은 또 공중에서 만난다. 공중에서 어떻게 올라가 공중에 증거 안 바쳤는데 세일을 모르는데 못 가지요. 성경 많이 읽었다고 복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성령을 깨달음을. 성경은 비밀이라 인간이 몰라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돼. 오순절 성령 또 받아야 돼. 초막절 성령. 성령이 두 번 와요. 오순절은 영혼구원, 초막절 육체구원. 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초막절이 어딨냐고요? 레위기 23장, 출애굽기 23장, 또 스가랴 14장 16절, 초막절 오면 육체 구원하고 안 오면 육체를 죽인대. 예? 살이 썩어 눈이 썩어. 왜? 잘못 보고 잘못 말했어. 스가랴 14장 9절에 했어요. 분명히 정신 차리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서로 연하지 못하게 할 것이 못하게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네 분으로 그 위에 쏟았다.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 없더라. 예레미야 5장 1절에 공의를 찾으면 살릴 줄 알겠는데 한 명도 없더라. 그래서 예루살렘이 불탔다 그 말이지. 어디가 뭡니까? 하나님은 공의입니다. 율법도 공의입니다. 십자가도 공의입니다. 예언도 공의입니다. 예수님의 공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의가 없어요. 공의입니다. 이 말씀이 공의의 말씀. 내 진노의 불로 열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보응. 하나님 백성 죽여서요. 아스르 바벨론 보내서 왜요? 하나님 말씀 버렸기 때문에. 첫째는 십계명 버렸어요. 그러나 선지서를 버렸어요. 그래서 죽었다. 후손이 돌아온 것이 수렵다며 회복입니다. 그만 죽으시다. 십장 성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니 몸 주여 맡아 다스리사 약발 속에 박힌 채하 불로 살았다시 하고 피곤 속에 잠긴 이 몸 생주 용기 있게 저산 넘어 있는 안식 나도 받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이옵나니 나의 입에 열매맺어 말세복음 전파할 때 모든 안성을 내치고 잠든 영혼 깨우치어 허감 속을 들고 나가 안식세계 그 영광을 같이 받게 하옵소서. 주님 따라 가는 길에 주의 사자 동행하여 붉은 체력 무찌르고
복지나는 그 역사는 물가물도 못 당하고 모든 쓰러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것 내가 믿고 가렵니다. 아멘. 기도 올립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여, 성경대로 구원하셨나이다. 7대 법을 따라서 심판하셨나이다. 이제 마지막 7째 법, 예언의 법으로 심판할 때 예언을 읽고 또 고친 사람은 살아서 주님을 만나고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담과 아가지 뱀을 따라가면 육체가 심판을 받게 되었나이다. 육체를 지으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은 영이신이 몸이 없어서 육체 몸을 가진 사람을 변화시켜서 같이 살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어찌 알겠나이까.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안책에 대해서 읽어도 뭔지 들어도 뭔지 모르겠다면 어떻게 하겠나이까. 그래서 애굽당 중앙장 세워서 눈도 귀도 열어놓고 이 말씀을 알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이 빛을 받아서 6천년 무거 빠진 산악가치를 뽑아내고 예수님 마, 예수님 몸같이 죄 없는 몸으로 변화를 시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